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동치의 방주에서 끝내 방주에서 결판을 낼 8강 대진이 확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연보성과 박태민 선 한 경기씩 나눠봤거든요. 다음 그룹에서 과연 어떤 승부가 날 것인지, 오영종의 가을의 전설의 박스더가 연보성일지 박태민일지 가립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테란이죠. 붉은색입니다. 자, 연보성이고요. 이에마스사는 이제 박태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렌지색이네요. 예, 좀 재밌네요. 예, 연보성 선수가 이메웨에서 변은정 선수 이겼을 때 연보성 1시, 변은정 5시였죠. 근데 박태민 선수가 변영태 선수를 이길 때도 박태민 5시, 변영태 1시였습니다. 참 그 세 경 그 경기들이 다 위치가 같아요. 네. 아주 조용하고 또 긴장감이 넘칩니다. 대신 근데 뭐 이번 경기와는 좀 무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그 알짜배기로 이런 챙긴 팀은 펜테기엑스더라고요. 24강에 딱 두 명밖에 못 올려가지고 좀 초라했었는데 8강에도 두 명 안기호 이현자 선수가 네. 딱 24강에 두 명이 8강까지 둘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네요. 아주 펜텍 팀이 EX 팀이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한 명도 못 올린 팀도 많은데요. 자, 초반 아무튼 오버로드는 박태민 선수 상대편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SCB 하나가 건물 지을 준비. 네. 뭐 아주 그 연보 선수는 그냥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태민 선수도 그냥 과감하게 네, 12돌 앞마당을 네. 가져가네요. 저렇게 하면서 뭐 예, 또 테란이 뭐 서플라이 디포 같은 거 중간에 짓고 벙커링 하고 뭐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갖다 두고 뭐 이런 플레이로 요즘은 또 예, 건물 못 짓게 방해하고 네. 이러면 되니까요. 뭐 어느 정도는 연모 선수가 뭐 전상우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빠른 그 베럭스 플레이는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상대 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초반 빌드를 확인했습니다. 연보성 앞마당 받고 이제 곧 박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 10시 쪽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양 선수들 네. 다 알아요. 현재는 일단 뭐 연보 선수가 원베럭 상태에서 머리 뽑으면서 압박하면서 더블이 아니라 가장 그 무난한 형태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베럭스 두 개를 네. 위쪽과 아래쪽에 짓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투바락에서 생머린 상태에서 더블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투바락 상태에서 바로 아카데미까지 올려서 어느 정도는 불꽃으로 한번 타이밍 아하. 노리면서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오버로드를 쫓아내고 과연 연보성 선수 자 베럭스 두 개 이후에 예. 더블인 예, 모양인데요. 그런 것 같네요. 강하게 머린으로 압박을 할지도 몰라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준 다음에 일단 뭐 베럭스로 쉬고 있었던 그림이었으니까 더블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예. 지금 뭐 좋은 분위기예요. 3회 처리 가져갔고 상대 테란 압박 없으니까. 근데 테란 역시 빠르게 앞마다 가져갔고요. 근데 예, 오버로드로 좀 성곽 위에서 예, 연보 선수가 이제 더블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개 채를 지었습니다. 박태민. 아, 오늘 이 선수들한테 제대로 한번 세게 붙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분위기가 딱 그 그러네요. 분위기죠. 박태민 선수도 운영과 면은
후반전 분량도 좋아한다는 거고, 근데 연보성 선수는 작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카디아에서도 그냥 막 장기전. 응? 근데 그 어쨌든 이 맵은 장기전으로 좀 끌고 갔을 때는 저그들이 좀 호소를 하거든요. 좀 안 좋죠. 좀 힘들다고. 네. 추가장 이지가 좀 쉽게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이 네. 좀 까다로운 점이죠. 그렇죠. 예. 뭐 숫자도 몇 군데 안 되고. 예. 멀티 할 곳이요. 그리고 또 멀티 할 곳 할 곳마다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스타팅 한 군데 남아 있는 거기마저 뻥 뚫려 있는 느낌의 멀티거든요. 예. 네. 이제 양 선수들 모두 앞마당이 돌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을 캐고 이제 병력 생산하거나 태클을 진행할 그런 준비가 됩니다. 예, 저글링이 살짝 숨어있네요. 저 뒤에. 네. 약간 보이네요. 저런 그 지형지물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도 언덕 위치 판정을 받죠. 예, 그래서 머린들이 그렇죠. 쏘면은 빗나가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됩니다. 마린 군수님 모고 지금 아카데미 만들었을 테니까 곧 새 유닛이 추가될 겁니다. 연보성. 일단은 뭐 박태민 선수의 3회 처리 이후에 예, 일단은 뭐 스파이어 쪽을 가장 먼저 좀 선택할 것 같네요. 아, 드론하나가 위쪽 12시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요. 박태민 확인만 하는군요. 리니맵상 그렇습니다. 저 드론은 거의 뭐 멀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몰래 보라도 하나요? 예, 왜냐하면 등잔 밑에 얻은 걸 좀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병력 오면 이제 앞마다 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거 안 좋네요. 예, 정찰을 해도 테란이 추가 게스 멀티 쪽을 정찰을 하지 미네라 멀티 그리고 자신의 기지 가까운 곳에 정찰은 좀 안 하죠. 네. 성근 좀 늘려야 되겠는데요. 자, 성근 3개 째인데 아직 뭐 두 개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세 개면 지금 연보 선수의 병력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현재 병력 정도는 맞죠. 그 저글링, 발업 저글링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못 들어가요. 네. 대치만 하고 있고, 저글링을 뺐습니다. 네, 뒤쪽으로 빼놓는 게 아무래도 좋죠. 예, 네, 이렇게 뭐, 상대방 진영으로 빈집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진짜 달려가는 겁니까? 네, 혹시라도 바이오닉 병력이 성큰에 들이대면은 뒤쪽에서 저글링들이 쳐주면 진짜 좋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박태민 선수의 트릭, 전략적인 플레이인데요. 바로 저 12위 쪽의 멀티에서는 러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파이브엣이 있으니까 빠졌군요. 네. 차라리 12위 쪽에 해처리해서 러커를 생각할 거라면 저 저글링을 좀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째 12시를 막 여기서는 뮤타를 보여주고, 12위 쪽에서는 러커를 생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연보성 선수도 박태민 선수가 추가 멀티를 한다면은 다른 스타팅. 일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고, 예, 아니면은 지금,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대방의 출구를 조여놓은 상태에서 병력들이 가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7시 지역 멀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보성 선수가 제일 늦게 정찰을 할 법한 곳에 멀티를 한 거긴 그리고 실책도 안 하고 있어요. 뮤탈리스크 쪽을 아예 생산 없이 그냥 올리 러커네요. 네. 저기다가 또 챔버를 짓네요. 자, 박태민의 의도를 당연히 연보성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스파이어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뮤탈리스크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뭐 뒤를 치겠다는 거죠, 러커로. 네. 저 물론 뭐 12시를 파악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뭐 굳이 에볼루션 챔버를 그 12시 멀티에다가 지은 거는 참 묘하네요. 내가 챔버를 지금 지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에게 굳이 꼭 안 보여줘야 될 많은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참 의문이네요, 저거.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봉태선 뚫고 자, 박태민의 공격이 시작되기 1번 직전이에요. 연보 선수가 이득받죠. 러커 한 개 잡고 빠지고요. 네. 아, 이것이 자, 박태민의 첫 번째 앞마당 재배, 첫 번째 확정 기지의 네, 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박태민 선수의 이 심리전이 뭐냐면은 내가 기필코 지금 타이밍에서 추가 멀티를 해야 되거든? 이라고 연보성 선수에게 트릭을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나는 7시가 고파, 배고파 죽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있거든. 이거 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참. 그리고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자원 채취 이득을 좀 많이 보네요. 야 저게 아직도 성크 콜로니 짓는데도 드론과 자원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테크도 빨리 올리는 네. 상태에서 박태민 이러면은 이제 테란이 어떤 점을 속을 수 있냐면은 위쪽으로 가죠. 이거, 병력이 막 추가됐었는데 12위 쪽보다는
아, 이병력이 오기 전에 직전에 네. 일단은 SBC가 왔어요. 병력이 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정찰조로 네. 갔다 놓은 거고요. 근데 10시 병 세워둔 정도고요. 근데 12시 김숙기 위까지 안 갑니까? 연보성? 네, 박태민, 여기 싸우면 바쁘죠? 네, 박태민 선수가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할 때 그 선수의 예전 경기들도 참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한다. 이런 스타일 선수라고 들었는데 그 연보성 선수가 왜 그 지난 시즌 박명수 선수한테 예, 패해서 떨어질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해당되는 신계척시대에서 말이죠. 그 선멀티에 박명수 선수가 몰래 멀티한 걸 거의 경기 끝날 때 가까울 때까지 몰랐던 적이 있었으니까. 네. 그 경기 생각나게 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네. 지금? 자 일단 놓침됐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알긴 알았어요 연보성. 이렇게 되면 이제 연보성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초반에 바이오닉 병력을 좀 잃은 게 가장 좀 아쉬운 점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서 박태민은 뭐 테크 다 타고 확장기 투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혹시 12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괜찮네요. 시합하고 탱크 공격 네. 그게 뭐 이거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돼 예, 있는 거죠. 근데 드럼을 그냥 또 싹 빼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럴 법하거든요. 여태까지 캔 미네랄만으로도 충분히 이득 본 거고 근데 저기다가 챔버를 치울 거는 진짜 무슨 일일까요? 아무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진짜. 뭐 어쨌든 그 저곳의 멀티의 이점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네. 해처리를 더욱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럼요. 아 봉쇄됐을 경우에 좀 잘 썼으면은 자, 뒤쪽에서 유니를 생산한 네. 그런 건설 기지가 될 수 있어요. 자원 캐는 기지도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봉 선수가 투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디파일러 전에 사실상 타이밍 승부를 좀 연봉 선수가 네.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타이밍만 박태민 선수가 잘 넘긴다면 좋죠. 아, 저글링은 1, 2렙이 됐고 박태민도 빠르게 교전 뭐 하고 이렇게 막 하기 전에 찜찜하던 태크는 마음 잡았습니다. 네. 태크는 싸울 때를 쌌다고. 어쨌건 예, 그 제가 계속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저 12시 지역의 지역 챔버에서 한 업그레이드도 완료는 되었습니다. 네. 예. 자, 연보성의 네. 아, 타이밍 좋은 남은 러시가 시작됩니까? 차근차근 나서고 있어요. 아연이 병력이 너무 없는데요, 연봉 선수. 야, 어쨌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박태민 선수는 지금은 운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 연봉 선수가 끝끝내 12시즌을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태민 선수가 구상해온 건 그거였던 모양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봉 선수가, 12시에? 이러면서 12시를 막 공략할 때, 7시를 먹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었던 네, 모양인데, 지금... 연봉 선수가 워낙 늦게 발견한 거죠. 진출 타이밍을 잡았는데, 예, 이거 막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아, 위쪽으로. 아. 근데, 굳이 12시를 자원 채취도 안 하는데 저 지역을 파괴를 해서 시간을 상대에게 주는 거는 연봉 선수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좀 하이브 체제, 하이브 네. 유닛이 나오거든요. 디파일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포기했거든요, 사실. 네. 여기에선 뭐 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네, 굳이... 아, 그런 가운데 지금 병력 빠진 사이에 네, 네, 네. 대기업 병들이 다리 건너고 그렇죠. 있어요, 박태민. 참 아무리 아직... 예, 연보성 선수가 본진에 수비 명령을 많이 남겨놓았다 그래도 저렇게 네. 많이 명령이 지금 빠졌는데 말이죠. 아, 테크 스위치도 예. 안 되고 이제 봤죠? 이제 봤죠? 야, 얘네는 무시하는 거예요. 네. 예. 진짜 막 거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 빈집이거든요. 네, 아니 디파일러 없으면 테크 뒤쪽에 배치가 됐고 이거 막으로 오면 뭐 디파일러 확보되죠? 네, 이 병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양이? 너커 엄청나게 맞습니다. 예. 앞만에 들기라다면 여기 아. 거기다가 이게 지금 내부진인 것처럼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12시를 간 건 정말 예. 실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본진까지 침탈당하게 생겼어요. 네, 조금 오판이었어요. 오판 네. 연보 선수. 너무 많은 병력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처 병력은 일단 남겨두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데 안마당 자원도 못 캐기하고 이제 네. 여기 SB 방글방글한데 여기서 거기다가 이 병력을 연보성 선수가 다 막아낸다선 치더라도 막아내면서 순식간 막아내면 돼요. 순식간 막아내면은 적어도 병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순식간이 네. 아니라 지금 시간이 한참 걸렸기 때문에. 이른 만큼 저그가 확보할 만한 너무... 시간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디파일러가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피해는 그 정도입니다. 연보성도 아직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보성도 지금은 좀 더 빠져서 병력을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박태민 선수 네 디파일러가 추가됐습니다만 다크서만이 들어갈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미래레트로 잡는 것보다 빨랐죠. 네. 아 벌써 다크섬 두방 쳐졌고 탱크 1이면 뒤에 병력 못 막습니다. 탱크 예, 예. 다크섬 안에서 러커가 버로우를 완료를 하면은 탱크 시즈모드 포격에도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버로우하기 직전에 마지막 스플래시로 터져버리죠. 하여튼 지금 예 박태민 선수는
5 단계 들어갔고 해처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처리 다섯 개. 네. 여섯 개군요, 여섯 개. 아웃 지역까지. 야, 이건 예. 네, 세시조. 아, 박찬기 저기 그냥 해보는 것이지 수비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물론 박태민 선수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연보 선수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버텨내면서 지금 3시 쪽에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박태민 선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경기 때도 잘 싸우다 결국 중반 이후에 연보성이 운영에 밀린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건 좋네요. 네. 10초 그렇죠. 추가 개쓰기지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보성 선수가 또 원래 이렇게 경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죠. 이상하게 밀리는 네. 것 같으면서도 뒷심은 진짜 제일 세죠. 네, 추가 개스 멀티를 주지 않는 가운데 운영을 하게 되면 디파일러가 나와도 몇 개 안 되고요. 문제는 저글리 넣고 디파일러를 운영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스러거든요. 네. 뭐 울트라 리스크라든가 히드라 넣고와 같이 디파일러를 다수 운영하는 좀 갑갑해지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을 그 약점을 지금 연봉 선수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연봉 선수가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 그래 저기를 내주면 저 베스는 아, 이 네. 근데 열심히 막아내는 분위기네요. 네. 어떻게든 아, 예, 연봉 선수가 어떻게든 역전하려면 여기 지켜야 돼요. 네. 예. 아, 거기서 들면 안 됩니다. 들었다가 하더라도 바로 내려놔야 돼요. 그 베스는 이제 정말 일어선 안 됩니다. 예, 본진전이 거의 뭐 고디스로 바닥난다고 봐야 되고. 네. 아, 이리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터치지 못하면서 지금 자쿠섬에 나무 무방비 노출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연보성의 그래도 수비력과 함께 끈기를 믿어봐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팬들은요. 아, 그렇지만요. 아, 지금 너무 더러운 위치 기가 막혀요. 예. 그 탱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바이올린 병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못 지키네요. 테라는 병력이 조합이 되어야 하고 또 모여야 하는 종족이에요. 모여야 하는 종족. 예, 못 모이게 테란이 병력을 모으지를 못하게 계속 갖다 붙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 이건 뭐지 못 지키겠는데 근데 네. 이건 멀티가 날아간다면은 뭐 연보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뭔가 이 희망이라는 게 이것만 하면 뭐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아, 3시도 위험하고 베스트리 모인 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다고 떨어졌고요. 네. 결국 9시 먼지는 날아갔습니다만 9시 지역 앞마당에 또 이미 완성돼가 거기 돌아가고요. 예. 12시 멀티 와. 그거 파괴하러 간 사이 그건 뭐, 예. 그 시간차가 너무 아깝습니다. 네. 연보 선수 저그한테도 무슨 스피릿 이런 것도 아, 어울리나 이거 무슨 스피릿 나오네요. 저글링 블러드네요. 저글링 네. 블러드 아, 예. 뭐 아이오닉이 이게 얼마 없고 탱크 위주다 보니까 저글링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요. 배슬도 겁도 안 나거든요. 컨트롤 뭐하러 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많은데 뭐하러 컨트롤합니까? 알아서 다 물어뜯는데 거기에 이제 아 전멸이에요. 전멸 진짜 치명적이죠. 아, 박태민 GG 연봉 GG 단단하기로는 최고 최강으로 단단한 테란인데요 연보성이. 아, 네. 그건 그냥 그 연보성을 그냥 몰아쳐갖고 예. 야, 예. 12시 쪽에 블러맨, 예. 몰래 멀티 때문에 자원의 축적 이득을 봤어요. 네. 아, 박태민 아, 얼굴에 약간의 어떤 흡족한 듯한 본인의 플레이에 흡족한 듯한 그런 아, 느낌이 묻어져 나오네요. 네. 잘 싸웠어요 네. 박태민. 네, 박태민 정말 잘 싸웠고 연보성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만 네. 마치 그 스타리그 오프닝에서 살짝 비추고 지나가듯이 오영종 선수의 얼굴이 살짝 비추고 지나가는 건 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영종 선수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김준영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와 프로토스를 거의 뭐 전멸시켰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박태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박태민 아 힘든 상대였죠. 연보성을 2대1로 제압합니다. 역전승이죠. 2, 3경기를 잡아내면서 8강에 진출하네요.